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계십니다. 워낙 또 평소에 라디오와 음악을 좋아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거라 기대가 큽니다. 네, 잠깐 네 의자에 살짝 기대서. 네. 우선 다리 걱정 감사드리고요. 아니, 본의 아니게 계단에서 조금 헛디뎌가지고 네,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이렇게 플래시가 터지니까 굉장히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엔 되게 많이 놀라기도 했고 저희 함께 이제 하게 될 PD님이나 작가분들이나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뭔가 괜히 시작하는 마당에 힘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또 되려 생각하니까 라디오의 초반에 좀 더 몰두하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스케줄 같으면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. 박지윤 씨에 비해서 너무 분위기를 되게 분위기 있게 FM 데이트를 잘 꾸려와 주셨는데 제가 조금 너무 방방 떠가지고 혹시 제 흥의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조금 너무 밝게 가게 될까 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굳이 차별화 이런 것보다 그냥 제 느낌대로 아까 지석진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진솔하게 진짜 진심으로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. 네.